네일을 받고 유지하다 보면은 사실 가장 먼저 벗겨지는 부분이 손끝이죠. 왜냐면 손끝을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손톱끝이 가장 먼저 벗겨져요. 근데 그럴 때 전체적으로 상태는 괜찮은데 이 손톱끝이 벗겨진 게 보기가 싫다 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끝에 깨진 거 보수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컬러가 깨졌기 때문에 탑과 컬러가 같이 벗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의 탑을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샌딩 블럭으로 컬러는 건드리지 않고 탑 부분을 벗겨준다 라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오염된 것도 한번 벗기기도 하겠지만 깨진 부분이 탑이랑 컬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탑 부분은 없애주고 컬러 부분을 먼저 채워줄 거예요. 탑이 샌딩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샌딩을 하고 닦아내보시면요. 광이 없어요. 광이 없으면 어느 정도 탑을 벗겨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무광탑을 바른 것처럼 됐죠? 이렇게 되면은 아, 탑은 한 겹 벗겨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를 요거 깨진 거는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요. 깨진 부분, 컬러가 날아간 부분이랑 그 단차까지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깨진 부분이 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프리엣지 부분까지 발라줄게요. 그래서 깨진 부분과 컬러 경계선 약간 넘어까지 베이스젤을 발라주고 큐어링 해줍니다. 원콧은 일단 얇게 깨진 부분을 메꿔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얇게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링 해줄게요. 투콧은 컬러 단차 생각하셔서 아까 베이스젤을 약간 단차 위까지 발라줬잖아요. 경계선까지 약간 이렇게 퍼뜨리면서 발라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원콧, 투콧 조절을 해서 경계 부분이 탑 바르면 이제 자연스러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경계가 너무 나는 두껍게 칠해서 오히려 단차가 난다 하시면 그냥 이 상태로 샌딩 한번 해주시면 돼요. 가볍게. 클렌저를 묻혀서 닦아주시면 아까보다 경계선이 훨씬 안 보입니다. 마무리는 탑을 전체적으로 발라주고요. 아무래도 끝부분이 잘 깨지다 보니까 끝부분까지 정면에서 프리엣지까지도 신경 써서 탑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손톱 끝이 깨지기 시작하면 손톱도 부러지고 전체적으로 아트도 망가져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손톱이 상하기 전에 이렇게 보수를 해주시면 감쪽같이 새 것처럼 쓰실 수 있고 오래 예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